안녕하세요. 니드라타 안젤라입니다. 오늘은 체인 스티치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폴코튼 5번으로 작업할 거고요. 먼저 바늘 한땀 뽑았어요. 바늘이 나온 구멍 바로 옆에 살짝 비키듯이 바로 옆에다 다시 갖다 바늘 넣을게요. 그러신 후 원하는 땀의 크기만큼 가서 바늘을 뽑아주고 뽑은 바늘에 실을 걸어서 고리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 한 땀이 완성됐고요. 또 다시 나온 구멍 바로 옆으로 다시 바늘을 넣어서 체인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다시 또 바늘을 걸어서 한 땀을 만들어 주고 너무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바로 옆에 구멍에 바늘을 넣고 한땀 길이만큼 가서 바늘을 걸어주고 다시 또한땀 길이만큼 가서 바늘로 실을 걸어주고 다시 또한땀 길이만큼 가서 걸어주고 이렇게 체인 스티치 마지막 한 땀만 하고 직선에서 하는 거는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한 땀을 걸으셨으면 마무리는 고리 바로 뒤에다가 바늘 넣어서 마무리할게요. 곡선에서 체인 스티치를 진행하실 때는 똑같은 땀의 크기로 진행을 하시다가 곡선이 좀 심해지거나 완만하지 않은 부분을 만나면 그때는 땀의 크기를 줄여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곡선이 완만하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할게요. 한 땀을 놓고 또한땀 진행을 하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실은 펄코튼 5번이라서 땀 크기를 아주 작게는 할수 없어요. 실의 굵기에 따라서 체인 스티치의 굵기도 결정이 되는 편이거든요. 실의 굵기가 얇다면 체인 스티치의 루프 크기도 더 작게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처럼 같은 크기의 땀으로 진행을 천천히 하시다가 곡선이 바뀌는 지점이 온다 싶을 때는 땀의 크기를 살짝, 아주 살짝씩 고리의 크기를 작게 해주세요. 그러면 곡선을 지날 때이 체인 스티치의 고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같은 땀의 크기로 계속 진행을 하시다 보면 곡선을 만났을 때 곡선처럼 보이지 않고 약간 직선같이 아니면은 곡선이 아닌 네모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곡선을 만나셨을 때는 그 전부터 땀의 크기를 살짝씩 줄였다가 다시 또 완만해지면 땀의 크기를 다시 늘려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체인 스티치도 자연스럽게 곡선을 표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체인 스티치는 직선과 곡선으로 알아봤고요. 오늘도 행복한 자수 생활 되세요.